한 번씩. 예. 예. 뭐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자유 발언. 예, 예, 말씀하세요. 여러 질문 받으셨을 텐데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대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소개. 그 저는 이제 서초월에 신청한 신동욱이고요. 이제 제가 우리 면접위원들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서초을에서의 경쟁력 부분, 특히 이제 서초을이라는 지역이 소위 강남 3구 보수의 양지라고 표현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선거를 보면 서초을은 서초갑이라든지 강남갑 이런 데하고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표차가 나지 않는 곳이고, 더구나 지금 야당의 삼선 원내대표가 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초을에서 누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좀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인지도가 있는 인사인데 왜 소위 이제 양지라고 하는 곳을 출마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서초올이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양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정당의 입장에서 서초올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서초올에서 굉장히 건수한 차이로 접근을 허용을 한다든지, 또는 만에 하나 뭐 뒤집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수정당이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지난 이번 말고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적이 있고요, 지난 선거에서도 사실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뭐 아주 험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초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독특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비록 뭐 고향이 대구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야당의 원내대표와 상대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신동우 부분이 계시는데요. 예. 예. 과거 뉴스 진행하시면서 예. 그 중진 의원님들에 대한 험지 출마라든지 희생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그런 비판이 이제 후보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신인이고요. 정치 신인이고 제가 험지 출마론을 이를테면 험지 출마의 대상이 될 만큼의 무슨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정치를 막 시작한 사람인데 제가 언론인으로서 관찰자로서의 그 당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뭐 험지가 됐든 또는 당에서 필요한 곳에 그 당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은 저는 이제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시작하기도 전에 뭐 제가 꼭 험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당의 요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른 용인 인재 분들은 험지에 좀 출마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험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영입 인재분들이 그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나름의 이유와 연고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서적인 유대감도 없는 지역에 험지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정치인은 어쨌든 선거를 지금 이겨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단지 정치에 막 뛰어들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험지니까 나는 가겠다, 이것은 정치인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때 그 회사 내부에서 좀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뭐 과거에도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제가 언론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제가 정치인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언론인으로서 상당 기간 뭐 31년 거의 정년에 가깝게 할 만큼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또 다른 선택, 제가 늘 꿈꿔왔던 국가를 위한 봉사라는 마지막 소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직에 종사하는 우리 후배 언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